여기 옆에 너무 어두워. 그냥 불 다 켜버려라. 예, 잠 많이 잤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휴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휴가하기로 했고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꿈이 조금 잠을 하는데. 괜찮아. 잠시만요. 잠깐만요. 채윤아 다음 주에 보기로 했어요, 그냥. 아 근데 나 12시 되기 전에 진짜 채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흥선. 아이고 우리 응삼이님 백고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흥사 좋아. 30만 개 깔끔하게 채워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초반에 풍선 좀 빨리 땡겨서 한 5,000개 딱 채우고 가면은 30만 개 된다 그러거든요. 30만 개 좀, 예, 여러분들 좀 채워지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위에 그긴 귀신 보는 날이야? 나 너무 설레. 예, 일단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예. 그 일단 좀 빨리 풍선 좀 빨리 받으면 안 될까요? 12시 안에 그래도 30만 개 채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12시 좀 넘어서 갈 거예요. 오늘 그 일단 예. 그 여비제이 두 분 모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분들 께 저도 처음 봐요 다.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빠르게 좀 채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맹금류 100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쿠아 오늘도 재밌는 방송해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34 형님께서 1,000개를,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34 형님 1,0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몇 개 남았어요 랄프야? 실시간으로 네가 봐봐. 들어갈게요. 실시간으로 네가 쓱 봐줘. 풍선 야무지게 받아야 돼. 3,200개 남은 거 같아. 3,200개 남았답니다 여러분들. 3,200개. 예, 딱 5,000개까지만 딱 채워지면은 될 것 같아요. 예. 자, 좀에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자 리액션 이따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오늘 예, 흉가도 갔다 오고 하니까 12시 안에만 딱 5,000개 딱 채워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나 여기 딱 5,000개까지만 딱 채워주면 30만개 된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도 30만개 딱 채워놓고 그래야 저도 이번 달에 아 그래도 뭔가 열심히 했던 그게 있겠구나. 예 보람이 있겠구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드벌룬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딱 3200개 남았어요. 네, 오늘 흉가 갑니다. 이따가 한 12시쯤 지나가지고 우리 갈 거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술집 또 왔네. 어서와. 어서와, 어서와. 네, 조금씩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파워리프트 또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팬카 감사드리고요. 에드벌룬도 포함되나요? 네, 에드벌룬 포함됩니다. 에드벌룬도 다 별풍선에 똑같이 쓰이는 거니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와, 고맙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12시 안에 딱 5,000개만 채워주면 돼요. 아, 본두꺼비 같아, 100개. 고맙습니다. 생각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자, 이제 몇 개 남았냐면은 2,400개 남았습니다. 2,400개 남았어요. 딱 절반 채워졌거든요. 아, 우리 보유정이 또 에드벌룬 5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한 달 동안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코드 동상 너무 좋다. 살 것 같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개 잡범이 태훈님 감사합니다. 100개 넘어 고맙습니다. 흉가에서 흑인 귀신 발견 시청대.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윤희가 또 100개를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치다랑해 생각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2,000개 남았습니다. 민심 이게 좋은 거예요? 자, 이제 1,900개 남았네. 1,900개. 1,900개 남았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아, 우리 파워리프트가 또 100개를. 1,900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좋네요. 큰 손보다 짱짜리 1,000명이 장기적으로 홀나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코트 이번 한 달도 고생했어. 그래도 좋아요. 예. 5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뽀따! 감사합니다. 자, 이제 1,800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800개. 네. 제가 좀 초조한 게 12시 안에 빨리 이걸 채워야 저도 30만 개가 딱 되기 때문에. 예. 아, 우리 돈 듣고 뽀따! 너무 고맙고. 예. 우리 34 형님이 또 1,0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달 너무 고생했다고 준 것 같아요. 맞죠? 예, 맞고요. 팩트고요. 30만 개를 왜 꼭 채워야 돼요? 라고 하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싸가지 없이. 예. 예. 싸가지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영업방에 천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뭘 할까님께서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이제 딱 1500개 남았네요. 1500개 빨리 깔끔하게 채우고 오늘 방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예. 아 일단 저 컨디션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요. 아까 공지 썼을 때는 좀 안 좋았었는데 공지 딱 쓰고 나서 잤거든요. 자고 일어나니까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 다행이죠. 아 뭐야? 뭐야? 외쳤어요. 외쳐. 더. 알파야 더. 더 오른쪽. 아 우리 분당 까칠님 감사합니다.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달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달 너무 고생했어요. 예. 아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네 어 이쁘게 생기셨. 어 왜 이렇게 실물이 되게 이쁘시다.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5,000개만 받고 아, 예, 받아야 되거든요. 팀은 오늘도 화이팅. 아 예,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아 500개 우리 슬지가 또 500개 쌌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제 진짜 딱 1,000개 남았다. 1,000개 딱 받으면 이제 딱 바로 30만개 야무지게 채워지고요. 아 우리 코지가 또 500개를 형 이제 역행 손 뗐어. 형뿐이야. 그래 가서 불나방 짓거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 형 이제 역행 손 떼서 난 아 그래 코지가 정확하게 깨달았구나. 고맙다 코지야. 어 그 여자를 사겨. 저기 그러지 말고 알았지? 아 우리 헬로키티 안녕. 헬로키티 안녕. 야 이제 200개 남았다. 아 이제 200개 받으면 다 끝났다. 아이고 됐다 라벨파 30만개 됐어?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30만개 됐어요 드디어. 온빵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온빵이 너무 고맙고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우리 슬지가 또 1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형만 보면 커져가 또 100개. 아이고 고맙다 형만 보면 커져. 고마워. 형만 보면 커져야. 아이고 사이다 고맙다. 꾹꾹깎아 너무 고맙고 꾹꾹깎아. 아이고 아 우리 밤토리가 또 100개를 꾹꾹깎아. 고맙습니다. 이랬다. 아유 아유 우리 집신벌레가 또 100개를 꾹꾹깎아. 아, 고맙다. 오케이 자 게스트분 모실게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100개 우리 또 마또리가 그러지 말고 똥의자를 줘다. 그게 맞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난 여기 앉을래. 예? 난 여기 앉을래. 그게 낫지 않아? 나도 똥의자 안 줄게 그냥 좀. 아이고 면목력 꺼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반가. 예 네, 반갑습니다. 가까이 좀 오세요 여기 이제. 예.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키가 크시네. 네. 아 우리 나비 언니니 또 100개 감사.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일단. 예. 네. 아이 반갑습니다. 네. 아. 일단은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딸러 맥그리거님 2개월 구독. 안녕하세요. 저는 네. BJ 짱이주라고 하고요. 짱이주. 네 신입 역캠 BJ입니다. 아 짱이주님 아 반갑습니다. 몇 살이에요? 저는 28살이에요. 28. 어 그래 말 높게. 네. 그래 저 이주 넌 저 뭐야 그 흉가 가는 거 신청했더라고. 네. 어, 단 두 명 신청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외국인이야? 어, 그래. 고맙다. 어. 마스크 벗어.
마스크 장비주요? 장비주 말고요 짱이주래 짱이주 어. 오.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 너 한번 봐봐 얼굴 한번 봐봐 잘 나오잖아 어. 우리 집은 다 잘 나와 괜찮아 어. 정아 너 교정기 찼네? 네 앞에만 앞에만 찼어요 어, 교정기 했네 아, 한지 얼마 됐니? 아 이제 한 3-4개월 남았어 3-4개월 남았어? 아 몇, 얼마나 했어? 네? 얼마나 했어 교정기 찬지? 아 앞에만 다시 하는 거를 한 6개월 정도 아 했어. 진짜? 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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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다 아니 근데 방송한 지는 얼마 됐니? 방송은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9개월 정도 9개월 정도 됐고 랄프야 뭐 마실 것 좀 하나 줘라 저 어. 자꾸만 누군가가 떠올라요 자 어그로 끌지 마 죽여버린다 진짜 말도 꺼내지 마 메일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소름 돋으니까 예. 어. 자, 어. 자, 어.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손톱에 뭐 했네 어. 어. 자 토레타 아 그래 반갑다 평소에 무슨 방송하니? 평소에는 소통합니다 소통? 네 여캠이 소통이지 뭐 어... 뭐, 컨, 뭐 컨텐츠 같은 거 안 해? 컨텐츠 제가 사실은 진짜 오래된 코순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이슈 아 오늘의 이슈를 해? 네 어디 사이트에서 해? 어디 사이트에서? 절도가 야무집니다 네? 어, 내, 아, 우리 카페에서? 네 우리 카페를 보고 오늘 이슈를 한다고? 네 아 진짜? 제가 보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아 카페도 가입이 돼 있겠네? 오래됐어요 이야 야무지다 사골 멤버 어 사골 멤버야 어 코순이라네 어 그래 방송을 뭐 이렇게 원래 시청자로 있다가 방송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 이야 이런 경우는 아, 또 처음이네 그건 조금 키피. 슬픈 얘긴데 제가 대인기피증에 좀 걸렸어가지고 대인기피증 같은 게 있었어? 네 그래서 회사 생활을 못하다가 이제 개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로 회사 생활하다가 회사 간뒀어? 네 그래 그래 야 보인다 보여 이거 다 블랙한다 진짜 하지마 얘들아 어 그래 노래 중 뭘 제일 좋아하시나 얘 저 새끼 새 이거 아 새야구나 아, 매니저만 몇 명 주라고 네, 지금 칠성 씨가 있는데 그래도 야야야야 저 하지 마 얘들아 나 그 저 막 그 하지 마 그런 거 위 구독자 위주로 주시면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노 지금 나 지금 그 거기부터 딱 구독자 예 딱 그쪽 라인 인사를 주시는데 많이 보시다고 아 원인은 아니고 코지 뭐 그래 코지 일만 주면 되겠네. 한 두 명 더 줘. 매니저를 내가 오늘 한 10명을 줄 테니까 네. 보면서 막 그 좀 그런 음흉한 채팅 치는 새끼들 있잖아 그런 애들을 좀 죽여줘 얘들아 알겠지? 합방 처음이지? 네 합방 처음이야 그래서 엄청 떨려가지고 잘 못할까봐 잘하고 못하고 어딨어 그냥 뭐 얘기하고 저기 하는 건데 부담 가지 마라 어. 이쯤 여기 올 때 뭐 오래 걸렸니?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어휴, 너 자차 없어? 예. 그럼 뭐 타고 왔어? 택시 타고? 지하철. 매니저 사이다님 들이세요. 잘하십니다. 아, 진짜 지하철 타고 왔어? 네. 에반데. 지하철. 야. 거의 약간 좀 일반인 느낌 난다, 여러분들. 아, 그래. 저 코트 동상 소원이야. 자 이제 손 들지 말고 여러분들 예 저 하지 마시고 그래 귀신을 믿니? 네 귀신을 믿는다고? 네 귀신 믿어요 귀신을 왜 믿어? 귀신을 봤어요 어? 귀신을 봤다고? 네 언제? 어렸을 때 가위 놀리다가 너 좀 앞으로 좀 와주면 안 되냐? 내가 볼 때도 이렇게 너무 돌려야 되니까 네 어어 그래 그래 가위 눌렸었다고? 네 가위 눌리는 거랑 귀신 보이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가위를 눌렸는데 어. 제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오른쪽 아래쪽에 어떤 아기 귀신이 어? 이러고 있었어요 언제? 어, 한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가위를 눌려갖고 네가 자다가 옆을 딱 봤는데 아기 네. 귀신이 쪼그려 앉았었다 있었다고? 네 토시오 마냥? 맞아요 홀리 fucking shit 토시오 색깔 진짜? 얼굴 쎄하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 아니, 눈 마주쳤어? 눈은 뚫려 있었어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네. 꿈 아니야? 아, 꿈 아니에요, 진짜로. 꿈 아니고 진짜로? 네. 중학교 때? 네. 그때 좀 피곤하거나 그러지 않았어? 뭐, 그러니까 원래 가위 눌리고 그러면은 귀가 약하고 좀 저 뭐야 그 피곤하고 그런 상태여야만 저 가위 눌리고 한다고 했거든? 나는 처음에 가위 눌렸을 때가 그 어렸을 때 체육회? 체육회 맞냐? 랄프야? 뭐 그 막 그 공 같은 거 던져갖고 박 터뜨리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운동회. 어 운동회 때 그 태양볕에서 진짜 엄청 땀 흘리고 그러고 와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잘 때 가위를 내가 처음 눌렀었거든. 어 근데 난 뭘 보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피곤하거나 좀 기가 안 좋거나 그러면 걸린다고 하더라고 인터넷에서. 아 맞아요. 저도 그날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그지? 네. 그래 기가 허해서 헛것이 보인 거야 그거는. 근데 그날 이후부터 쭉 가위 눌렸어요. 계속? 네. 흑인 귀신 본 적 있어? 아니요 없어요. 흑인 귀신을 못 봤기 때문에 개인 기준 거기다 어. 귀신까지 넌 찍이다. 그래 아이고 그래, 뭐 그래 야 너 대인 귀신 왜 있었던 거야? 뭐 아니,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 있었어? 네 회사에서 왕따를 당해서. 아 회사에서 왕따 당했어? 네. 왜 왕따 당해? 여자들만 있는 회사였어? 아니요 남자분 계셨었는데 그때 그분이 술 취하고 저한테 좀 쉬러 가자고 얘기를 아, 했다가 제가 거절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소문을 약간 좀 여우가 꼬리쳤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서. 그 회사가 약간 뭐 좀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 아니면 좋았어요? 어 대기업 쪽인 것 같아요. 아 대기업 약간 하청 약간 그런 아, 느낌인가? 네네네 맞아요. 어 그래도 뭔가 스펙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였어? 그건 아니지. 개나 소나 받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고졸도 받는 회사 아니야? 아 그건 아니에요. 아 진짜로? 네. 정확하게 뭔 그런 좀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구나. 네. 오 야무지네. 야 그래 회사 다니다가 뭐 소문내가지고 그래 남자 상사가? 네 남자 상사가 회식 끝나고 나서 그럼 씨발놈인가? 어? 야 그럼 씨발놈을 그냥 놔뒀어? 근데 아니 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를 떨어뜨리시더라고. 그거 개새끼네 그거. 네. 아 그래 지금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네. 아 네 맞아요. 방송한 게 좀 도움 됐니? 방송한 것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방송한 게 좀 도움이 좀 됐어? 네. 그래 다행이다. 방송이 좀 네 어떤 그 정신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그랬다니까. 나는 방송하고 나 정신이 피폐해졌어. 정신적으로 망가졌어 사람이. 아 조금 어. 그러신 것 같아. 아. 어제도 보고 매일매일 보고 하니까. 아 방송을 본다고? 네네네. 풍선을 왜 안 쐈니? 아 쏘긴 쐈어요. 웃기지 마. BJ 짱이주라는 닉네임으로 한 번도 풍선 들어온 적 없어. 어 진짜 쐈는데. 구경 한번 해볼게요. 아 네 하세요 해주세요. 어 진짜로? 네. 근데 BJ 짱이 나 보통 BJ인데 앞에 BJ 붙여놓고 뒤에 약간 닉네임인데 여자 같은 느낌 있으면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듣죠 뭐야 인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 앞에 BJ를 안 붙였어요. 아 그럼 지금도 안 붙여놨어? 네. 아 그래서 그냥 아 짱이 좀 감사합니다 이러고 넘어갔었구나. 아니 괜히 방해될까봐 어디든. 그래 너 너무 눈치 본다. 에? 너무 눈치 보고 그런다 보니까. 제가요? 어, 아니 눈치를 보는 거지 그게. 아 내가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야. 어 일단 날 내가 뭐 방송 방해하는 거 같고 목이 갖고 그러니까 나 BJ 닉네임 떼고 해야지. 이게 소심한 거지. 네. 왜 이렇게 소심하니? 에, 어 저 대인기피증 때문에 사람이 좀 소심해졌어요. 그래? 네. 아 그게 정상이라고? 착한 거지. 그게 뭐가 착한 거야? 아. 앞에 BJ 닉네임 달고 들어가고 쏘는 게 내가 낸데 안 그래요? 아 근데 나는 복귀하고 나서 한 번도 풍선 써본 적이 없어. 다른 방송도 본 적이 없고. 맞아. 얼마나 쌌니 랄프야? 예? 말해도 됩니까? 어 일만 얼마나 쌌어? 말해도 돼요? 말해 한 개 쌌겠지. 애드블로 한 개 안 씁니다. 씨발 씨발 진정한 팬심이네. 너 카페 이용료 내놔. 선생님 이거 감사합니다. 너 네 오늘의 이슈 하면서 카페 이용료 내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학고라서. 아니 아무리 학고라 그래도 같은 동종업계 그 BJ라고 야 내가 너 풍선 쌌냐고 해서 안 쌌다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낫지. 배드볼론 하나 쌓아놓고는 야 정말 어? 소박하다 소박해. 진짜 찐팬이라고. 왜 찐팬이야 여러분들 이게. 아 그래 방송 자주 본다니까 너 굉장히 반갑다. 혹시 제 방송은 보신 적 없으시죠? 너 닉네임 뭐였다고? 짱이죠? 일마 이거 진짜 콧박이네. 그래 나 사실 네 닉네임을 이제 지금 뭔가 각인한 느낌이라서. 아 그래요? 아니 어쩐지 제가 쪽지에도 제가 카페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카페 가입한 줄도 모르셨다고 하셔서. 아 그랬구나. 그래 카페 용료 언제 줄 거야? 내일 입금. 내일 입금할 거야? 네. 어, 내일 꼭 입금해. 한 저 500개 정도면 되겠다. 펜카이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500개씩만 상납해. 그러면 이제 그 카페 회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겠어. 아 그래? 네. 야 근데 여자 BJ가 사실 뭐 컨텐츠하고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뭔가 좀 너는 그런 게 좋은가 보네. 내 방송을 보고 봐서 그런지 뭔가 그럼 약간 너의 롤모델이 나 아니냐? 근데 사실은 개인 방송 했을 때 약간 영향을 많이 받은 게 꽃대님을 보고. 야 근데 내 영향을 받으면은 말을 잘해야 되잖아. 말 뒤지기 못하는데? 아 저 지금 이제 아 근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제가 합방도 처음이고 너무 팬이라서. 아 그래? 자꾸 이렇게 훔쳐보게 돼. 아 진짜로? 네. 그래 그래. 그 합방이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별거 없어요 합방. 그냥 토크지. 밥 먹었니? 밥 아니 사실은 너무 떨려가지고 어제부터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졸라 오버한다 합방 한번 하는 건데. 진짜로. 아 진짜로? 네. 이따 그럼 맥도날드 갔다가 흉가 가자. 왜? 아니 너무 좋아서. 아 뭐 여기 오면 뭐 맛있는 음식 먹을 줄 알았냐? 아 살짝 그럴 줄 알았어요. 어이가 없네? 야 내가 여기 아 우리 맥그리거 레이디니 좀 치면서 어벤져스 어셈블 해주세요. 미안한데 맥그리거 오늘 안 받을 거야. 미안하지만 저기 시청자들도 저거 하지 마. 내가 이 앞에서 가오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방송에 방해돼 여러분들. 왜냐면은 좀 있으면 또 다른 여비제가 한 명이 또 와. 그러면 이제 얘기하고 좀 토크하다가 그러고 나서 저 흉가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그 겨를이 없어 여러분들. 예 물타기 하면은 바로 쳐내. 알겠지? 오늘은 안돼 오늘은 개돼지 좀 시켜주자. 아 안해 안해 안해. 야 싹 쳐낸다. 아 하지마 얘들아. 아 좀 짜증나게 하지마. 왜 그래 여러분들. 오늘 저기 7월의 마지막 날인데 하지마이. 뽀또 이건 할 수 있지. 그래 방송하는 거 실제로 보니까 어떠니? 신기해요. 신기하니? 네. 그래 뽀또도 약간 옆에 보고 싶었어요. 오신 중입니다. 완전 높을 개거래. 너 머리숱이 엄청 많다. 아 네 제 머리숱이 좀 많아요. 부럽다 야. 아이고 우리 맥그리거가 천 개를 금날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해. 아니 맥그리거 하지 마. 아니 맥그리거님 오늘은 아니 내가 진행해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예 뭔 말인지 알지? 아 그러니까 이런 저 뭐야 맥그리거님 내일 해드릴게. 알겠죠? 다른 날은 내가 걸은 적 없잖아. 기분이 뭐 좋았건 어쨌건 언제나 내가 항상 시키면 했었잖아 여러분들. 근데 오늘은 저 컨텐츠 있고 한 날이라서 오늘만 좀 봐줘. 알겠죠? 예 오늘만 좀 봐줘요. 다음에 오면은 그 쌓인 것만큼 내가 꼭 해줄게 여러분들. 알겠지? 맥그리거님 한번 봐줘요 저 좀.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아 이따가 흉가 갈 텐데. 네. 진짜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네. 굉장히 무서운 데로 갈 거야. 아 전 진짜 패기 있게 왔어요. 제가 말을 지금 너무 떨려서 못하는데 앞장서러 가면 앞장서고 하라는 거 다 할 생각으로 왔거든요. 진짜로? 네. 흉가 같은 데 가본 적 있니?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네. 야 거기 분위기 압도될 거야. 오늘 가는 곳이 습하면 안 돼. 왜냐면은 이게 도착해서 내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장소인지. 사연 있는 장소고. 네. 그 장소가 굉장히 여러분들 무서운 장소야.
내가 어제 괜히 랄프가 나한테 보여줬을 때 호들갔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사연 있는 장소고 그래가지고 좀 겁이 났어요, 저도. 그래서 웬만한 보통 이제 BJ들이 흉가 가고 그러면 이제 폐가 같은 데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폐가가 아니었죠. 폐가 맞지? 흉가랑 폐가랑은 달라. 흉가는 진짜 사연이 있고 거기에 이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곳이 흉가고, 폐가는 그냥 뭐 공사하다가 뭐 저기 돼가지고 결렬돼가지고 이제 뭐 공사 안 지어버린 막 그런 건물이라든지, 공사 짓다가 이제 막 집안이 망한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살다가 떠난 그런 곳. 예, 그런 곳이 이제 폐가인데, 폐가랑 흉가랑은 완전히 달라요. 예, 흉가는 진짜 그 스토리 있는 곳이고, 오늘 가는 곳은 스토리가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좀 무서운 곳이고,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굉장히 좀 잠을 많이 잤습니다. 뭘 빠게. 아, 너 웃을 때 이렇게 막 찐따같이 웃냐? 아, 제가 원래 좀 약간 찐따. 그래. 야, 그 교정기 관리하기 존나 힘들지 않니? 근데 앞에만 하는 거라서 별로 안 힘들어요. 네. 개빡센 교정기를 했어. 소금 챙겨가. 제가요? 어. 다른 교정기들은 요즘 보니까 이렇게 좀 막 투명하게 막 끼고 막 이렇게 저기 하던데. 아, 근데 제가 교정 끝난 다음에 유지 장치를 안 껴가지고 다시 하는 거라 그거는 아. 요것밖에 안 된대. 아, 유지 장치가 그거 투명한 거, 그거 틀리 같은 거구나. 아, 네, 맞아요. 왜 안 꼈어? 귀찮아서? 에, 아니, 그, 교정 끝나면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구나. 에, 저도 먹는 거 좋아해 가지고. 네. 먹는 거 좋아하는데 몸매가 이렇게 좋아? 지금은 운동 중이에요. 아, 운동 중이야? 네, 한번 만져 보시면. 아, 안 만져. 에? 싫어. 뭐 하노? 야, 이거 늘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 아니에요. 아, 그래? 운동? 뭐 저 헬스 다니는 거야? 아, 네, 맞아요. 헬스 다니고. 아유, 그래도 열심히 사네. 자취하니? 네. 어, 여기 벌이가 좀 돼? 근데 사실은 투잡이지?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이것만 하고 있어요. 아? 이 방송만 하고 있어요. 방송만 하고 있는데 그 유지가 된다고? 이제 모아둔 돈으로 하고 있는데. 어, 너 애청자 1,000명도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유지가 돼? 의학적인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일하는 거야. 저번 주에 환전을 못해서. 야, 좀 받나 보다. 에? 좀 별풍선을 받으니까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 아니, 그 저번 주에 환전을 못했어요. 500개 못 모아서. 잠깐만, 최소로 뽑을 수 있는 게 있잖아. 어, 네네. 그게 몇 개지? 500개. 저번 달에? 아니야, 어, 저번 주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500개도 못 받았다 이 소리예요. 일주일에 500개도 못 받았다는 거야? 네. 야, 랄프야. 예? 저 10,000원짜리 뭉치 좀 갖고 와봐. 아! 용돈 좀 주자. 아, 짠하네. 10,000원짜리 뭉치 있어? 드릴게요. 아니야! 앉아 다시. 없다 그래야지, 새끼야. 10,000원짜리 뭉치를, 어? 뭉치는 없고 10,000원짜리 한 장 있어. 야, 그럼 저 집이 여기서 얼마나 걸려? 키로수는 어느 정도 되려나? 뭐 집 공개는 안 했, 저기 주소 어디 사는지는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 네, 한 건대쯤에 살아요. 아, 건대쯤? 네. 아, 그래. 야, 너 갈 때 내가 저 택시비 내가 줄게. 어? 아니, 존나 시무룩하네. 아, 그 택시 타고, 아니 버스 타고 가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택시 타고 갈게. 달려갈래, 너? 아니요. 어? 아이, 정말. 아유, 저기 택시비도 주고 그러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코트님 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저, 어?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너무 찐따 같았나? 바로 모실까요? 그래, 그래. 자, 이제 새로운 또 이제 또 게스트분 오셨어요, 여러분들. 네, 바로 또 모셔보도록 할게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앉으세요. 뭐야, 카메라 여기 있구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여기 앉으시고, 나란히 네. 앉으시고, 카메라 앉죠. 저기로 들어오세요. 예, 화면 안으로.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어색해요? 뭐 어떤 게?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 예, 분위기? 괜찮은데? 하긴. 일단 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서 가야금이랑 판소리 하는 네, 국악 BJ 줄뜬양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저 허스키하네. 원래 안 이랬어요. 아, 원래 안 이랬어요? 네, 아프리카에 찌든 거예요. 아, 전에 봤었죠. 그래요. 그 아미소 할 때 저 방송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 아, 전에 봤었구나. 네. 그때 저보고 금리했다고 뭐라 했잖아요. 아, 내가요? 네. 그랬구나. 아, 한번 그 구면이네. 네, 맞아요. 구면이네, 구면. 아, 그래요. 네. 줄뜬양이래, 줄뜬양. 네. 아, 가야금 연주하고 저기 한대요. 예. 네. 그래요. 아, 저 일단은 오늘 이렇게 흉가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네네. 예. 저기 가야금 가지고 오셨어요? 그거 와야죠. 오케이, 오케이. 아, 이따가 일단 여러분들 그 줄뜬양님은 저기야. 그 저 몇 살이시죠? 29살. 아, 두 한 살 차이네. 네. 예. 말 편하게 할게. 네. 예. 그게 낫지. 94년생이세요? 뭐, 네. 아, 저 만으로 얘기했는데 동갑이. 아. 아니, 만으로 얘기해서 한 살 깎아서 뭐 하려고. 아. 그래도. 아, 그래 그래. 아, 저 뜬양이 같은 경우는 누가, 그러면 저 뭐야? 이브 다녀. 미궁.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래도 뜬양이가 예전에 그러니까 그 내가 그 공지 올렸었잖아. 폐가 그 흉가 네. 체험하는 여자 BJ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둘한테 연락이 온 거였는데 뜬양이 왜 너무 연락이 안 왔어? BJ들이 너무 참여를 안 했어? 2명밖에 안 왔어. 야, 사실 날도 덥고 한데 누가 가려고 하겠냐 사실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뜬양이가 저 그 음악 BJ 이거 하는데 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가서 그 가야금을 연주를 하니까 약간 좀 국악적이고 그 우리가 좀 그 북음 미궁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뜬양이한테 그걸 이제 부탁하려고 그랬더니 그걸 연주를 못한대. 그게 어려운가 봐. 뜯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활로 긁어야 돼요. 아.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좀. 김태훈 섭외력 디귿디귿. 아, 그래도 두 명이나 하는 게 한 명보단 두 명이 낫지, 여러분들. 예. 아, 나 얘네들 고마워가지고 진짜 사실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래도 이제 7월 말이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나도 맨날 집에 솔방만 하거든. 그래가지고 좀 이런 거라도 좀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고 하게 된 거지 뭐. 그래. 아무튼 저 뜬양이랑 저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서 이제 갈 거예요. 너 닉네임 왜 이렇게 어렵냐 부르기가? 이주. 이주랑 뜬양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갈 거. 만만이 형 방송에 나왔었다고. 아, 만만이 오빠랑 자주 방송. 리니지 그런 거에? 아니, 저 게임은 안 하고 그냥 거기 가서 가야금도 하고 술방도 하고. 그 형이 그걸 좋아하나 보다. 술먹방 할 때 이제 뭐 연주하고 이런 거 좋아하나 보다. 그건 또 아니에요. 가야금 연주 그런 건 아니야? 네. 아, 진짜.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오늘 흉가를 갈 거야. 갔는데 굉장히 사연 있는 곳이야 거기가. 넌 귀신을 믿니? 저요? 근데 본 적은 없는데 좀 약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때 가위도 맨날 들렸고.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막 그 귀신 소리는 들었었어요. 귀신 소리가 어때? 내봐. 흉내 좀 내봐봐. 그게 어떻게 흉내를 못 내는 이게 그냥 말을 하는 건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 하늘에서 울리는 듯한 느낌? 약간 이런 말 해도 돼? 왜요? 뭔 개소리야? 하늘에서 하늘 아니야. 하늘에서 뭔 소리가 울려? 보통 귀신 소리라고 하면 우리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옆에서 나가는 듯한 느낌. 하늘에서 있잖아. 울리는 소리가 뭔 소리야? 근데 천둥 소리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치, 천둥 소리가 말로 들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상태 안 좋은데? 아니, 하늘에서 울린다고? 야, 얘는 여러분들 일단은 뜬양이는 귀신 소리를 들었대 지가. 들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나는 못 믿겠고 난 개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사람이 상상력이라는 게 이제 난 귀신 안 믿어요. 왜요? 흑인 귀신 본 적 있어? 아니, 랄프야, 얘 코르타 하나 줘라. 얘 좀 뭐 좀 마셔야겠다. 저도 마실 거 좀 있어요. 좀 뭐 좀 마셔야겠다. 그래. 아니, 그놈의 흑인 귀신 어디서 나온 거래? 아니, 맞잖아. 솔직히 흑인이 제일 고통받고 흑인이 제일 학대받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흑인 귀신이 제일 개체수가 많아야지 귀신이 나오려면은. 귀신이 뭐야? 한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치. 그래, 그러니까 흑인 귀신 본 그게 별로 없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난 귀신을 안 믿어. 일리 있지 않아?
귀신하면 항상 그 클리셰가 있잖아. 머리 길고 이렇게 막 얼굴 쎄하해가지고. 한국이니까 안 나오지. 야, 외국에 가면 또 특이한 게 있지. 외국에도 별로 그 사례가 별로 없다니까. 영어 잘해요? 영어 잘 못하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찾아봤어. 내가 고스트헌터야. 내가 고스트헌터라서 잘 아는 거야. 아니 근데 아무튼 오늘 가는 곳이 존나 무서운 곳이래. 내가 도착해서 이제 랄프가 저 사연을 얘기를 해줄 텐데 진짜로 거기 사람 죽어나간 곳이야. 사람 진짜로 죽어나간 곳이고. 네. 그래서 내가 다른 때는 폐가를 많이 갔어. 나도 이제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야방하는데 그런 데를 가본 거지. 흉가 체험이라고 하는데 사실 BJ들이 많이 구하는 곳은 폐가야. 그냥 그 건물 짓다가 이제 만 곳이나 아니면은 사람이 떠난 그냥 그런 곳이나 스토리가 없잖아. 그런 곳은 폐가거든. 근데 폐가는 많이 가봤는데 사실 뭐 너무 재미도 없고 그렇더라고. 근데 흉가는 스토리가 있는 곳이니까 뭔가 좀 기운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진짜 잠도 많이 자고 오늘 굉장히 좀 컨디션을 좋게 해갖고 가야 돼. 안 그러면은 피곤해? 아니야 아니야. 피곤해? 아니야. 너 피곤해 보이는데? 저 굉장히 자다가 왔는데요. 자다가 아, 잠 많이 자다 왔어? 네. 어 그래. 왜 넌 잠 많이 못 자니? 긴장해가지고 아 긴장 많이 해가지고 제가 호순이랑 떨려서 어 그래 그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뜬냥이의 그 가야금이 겁나 무겁지 않니? 아 약간 좀 걸리적거리긴 할 것 같은데 그 한번 여쭤보고 싶긴 했거든요. 약간 그런 거 가능할까? 가서 조금 이제 뭐 분신사바는 좀 그렇고 뭔가 거기서 약간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어떤 의식을 그래도 하긴 할 텐데 그런 의식을 할 동안 그 좀 가야금을 좀 이렇게 좀 경음악처럼 좀 약간 스산한 느낌으로 좀 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렇죠. 그냥 뭐 즉흥으로 다 해버리면 되니까. 네. 그러면 넌 미궁을 했어야 됐어. 활 사주시던가요. 활이 뭐야? 활이 없다니까. 이렇게 바이올린처럼 이렇게 긁는 거. 야 그거 얼마 하지도 않을 텐데 너는 돈도 많이 버는 내가 왜 그런 걸 안 사니? 저 돈 많이 버는 거 어떻게 하셨대요? 나? 몰라? 아 돈 많이 벌었어? 뭐 코인 했어? 뭐 있어? 아니야. 아, 돈 못 벌어. 돈 못 버니까 못 썼죠. 아 그래. 아니 뜬냥이는 뭐 저 전공자야? 전 전공 했어요. 대학교까지? 네. 야 대학원도 수료했고. 멋있다. 오. 그래 그러다가 이제 BJ로 들어온 거잖아. 그렇죠. 어 국악 BJ. 네. 예전에 그 친구 있었던 거 같은데 저 누구였냐 랄프야? 아야금 씨요. 아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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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많이 봤죠. 아 그래도 시작하는데 이제 잘된 분들은 다 보고 해야죠. 야금이 맞아 맞아. 예전에 같이 앞방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돌아오셔서 아프리카에서 잘 하고. 하시는데? 아 그래? 네. 돌아왔어? 어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이따가 밥 먹었니? 저기 뜬냥이는? 안 먹었는데 사주신 맥도날드 빼고 다 먹을게요. 뭐, 맥도날드 할 거야? 아니 무조건 맥도날드 먹어. 방송 못 하고. 아니 맥도날드. 무슨 소리? 순간이 경박하네. 이렇게 웃네? 무슨 그럼 장군님 웃음 소리를 내지? 아 원래 웃음 소리 그렇구나. 네 원래 그래요. 그래. 뭐 웃을 수 웃지도 못하겠네. 뜬냥이는 그래도 은비 중에서 네. 저기가 좀 있더만 저 그래 좀 따릿수가 좀 나오고 하더라고 보니까.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은비들 따릿수 안 나와가지고 다들 힘들어하잖아. 그치 맞죠. 비결이 뭐야? 뭐 호탕한 웃음소리. 소통을 우리가 잘하나 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비 오는 날에 흉가 가는 그런 간절함. 또 노래? 노래 굉장히 잘하거든요. 와. 노래 못 하는데? 아니, 작년에 들어봤지. 재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구나. 야, 그게 벌써 2년 됐구나. 그리고 울지 남유서. 잘한다고 댓글 난리였구만. 아, 진짜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야금이 노래도 조금 야금이라니. 듣고 야금이 나중에 가다 뜬냥이야. 뜬냥이 뜬냥이 둘 다 이름이 근데 약간 네. 입에 안 붙는다. 뜬냥 그러니까 어감적으로 그때도 닉네임 저보고 바꾸라 그랬어요. 아 와, 내가 그랬었어? 너무 어렵다고. 아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구나. 나 미친놈이었네. 아니 처음 보는데 그래도 네, 공방에서 처음 봤는데. 아 그랬구나. 네. 뜬냥이랑 저 뭐 이주 뭐 얘는 짱이주래. 짱이주. 아 이주 아 시험제. 아 더럽게 이주. 어렵다 니네 닉네임 보고. 아 너무 어렵다. 그래
그러면은 저 여러분들 뜬양이 그 가야금 소리 한번 싹 한번 들어보고 거기서 우리가 뭘 할지도 약간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네. 그 어떤 사연인지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 거기 가서? 여기서 아니면 거기서? 거기서. 아 거기서. 어 네. 거기서. 아 그러면 약간 무속인간가 보다. 이걸 딱 긁으면서 그 영혼이랑 대화를 하는 그런 걸 하나 보다. 너 무속인이야? 약간 근데 부학인들은 다 그런 게 있대요. 약간 아, 진짜? 그거를 이게 음악해서 푸는 거예요. 와 얘 좀 대단한 저기를 불렀네. 근데 국악하는 사람 치곤 바지를 너무 펑퍼짐하게 입는 거 아니 흉강하니까 원래 아니, 원래 좀 예쁜 거 힙합 하는 거 아니지? 원래는 이제 예쁜 옷 입어요. 비보인 줄 알았네. 근데 흉강하니까 이게 좋아, 저희 좋아. 흉가를 더 많이 가봤으니까. 야 무지하게 크다. 야 이거 얼마짜리니? 이거는 300만원짜리 아유 300만원 이거 내가 리버브 넣고 하면은 마이크 되게 좋게 잘 들어가거든? 오, 전에 임재현 씨도 와가지고 오. 어 굳이 이거 대, 이거 이 마이크에도 안 해도 돼. 어 오케이 여러분 잘 어때? 음질 괜찮죠? 한번 들어볼까요? 어, MR? MR 틀고 해야 되는 거야? 네. 어, 그래. 아, 여기서 틀어줄 수 있어. 아, 제가, 제, 그. 아, 또 하는 게 있어? 네. 어. 유튜브나 뭐 이런 데 그래, 이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서 같이 여기서 구경하자. 어디다 꽂아야?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MR 파일을 가져와서. 아, MR 파일을 또 가지고 다녀? 이야. 응. 너 정말. 아, 무서운 거 해요? 어? 뭐가? 에? 뭐가? 코딩 이사 아니요? 아니, 무서운 거 해야 되냐고. 무서운 거 안 해도 돼. 너 그냥 잘하는 거 좀 보여주고. 아, 가야금 치는 사람이 저 흔치가 않잖아. 혹시나 그 무서운 거는 거기서 할게요. 그래 거기서 또 해도 되고. 미궁이 짱인데. 활 사주시면 할게요. 그러면 아니 활이 그래 비싸? 뭐를 주면 되겠습니까? 아 저 주세요. 네. 네. 어. 어? 아. 천천히 틀어. 이거 제가 모니터 되죠? MR? 그치 여기서 되지